우리의 독립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관점을 본다면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 사실이지만 독립운동을 할 때 우리 독립운동의 목표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 이것에 동의할 역사학자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에 대해 저는 의심이 들고요. 여러 세계사적 혼란상 속에서 보다 균등한 국가라든지 굳이 이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지향했던 게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의 생각이어서 저는 왜 대통령께서 역사적이지 않은 이야기의 맥락을 끄집고 나왔는지.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왜냐하면 이거죠.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의 그런 파워 엘리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까지 한국이 이상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우리 편이 좀 되려고 하나? 이런 이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뭐 저의 개인 생각인데 한국 사람 당연히 사과 많이 요청 많이 하는데요. 근데 사과만큼 그 마음만큼 사실 용서하는 마음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 많이 노력하는 게 근데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용서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문제 뭐냐? 우리가 이런 문제제기를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거에 호흡해줄 일본의 시민사회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 이 부분 앞에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부분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좀 함께 한국인들도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 하나 들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그 대한 그 시각이 굉장히 지금 좀 이상한 방향으로 좀 갔다고 생각해요. 일본에서. 사실 그 역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군내 문제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일단 이런 거죠. 한국이라는 국민이 일본을 워낙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뭐 그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라는 약간 좀 피해만산적인 사고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제국주의나 이런 것들이 사과나 화해를 할 수 있는 대상이냐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민지라는 게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런 방법으로 역사는 사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계속 그 과거만 집착하면 뭐 너무 그것만 집중하면 사실은 미래론 갈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 하면은 자 그 일본이 그 한국에 대한 그 청산이 제대로 했냐고 물었을 때 그 불충분하다 이게 그 가반수였고 그리고 또 위안부한테 배상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게 70%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인상은 좋아졌다 10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졌다라든가 그리고 한국은 그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근데 그 20년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는 게 뭐 70%가 되고 막 이거. 근데 최근에는 뭐 다시 좀 좋아지기는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그 기복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게 여태까지는 항상 역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최악이었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도 뭐 마냥 그 사악한 민족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지금처럼 이런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은 그냥 수사학으로만 사용하고 뚱뚱이의 보따리는 다 자기들 안에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역사의 퇴행을 과연 멈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살짝 덧붙인다면 어찌됐건 지금 보수 정권이고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류를 따라가게 되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이쪽 정당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아주 투철한 반공이라든지 자유세계에 대한 신봉 이건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맥락이 벗어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 안에서 그것들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통일이라든지 혹은 동아시아 평화라는 이상을 투트랙으로 같이 가려고 만들었다는 거죠. 나는 오늘 광복 43주년을 맞아서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민족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나와 만나 회담할 것을 제의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는 반드시 남북 당사자 간의 협의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선 저는 적어도 지금의 최근의 어떤 보수 정권의 이야기 자체는 항상 지켜왔었던 두 트랙 중에 하나를 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